약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유독 좀 잘하는 게 하나 있는 게 그냥 사람들에게 관상을 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 말고 얼굴만 보고 맞추는 직업. 약간 관상 직업을 좀 잘 봐. 그래? 아 진짜? 그럼 우리가 이 일 안 했으면 다 그치, 어떤 그치. 일을 했을 건지 한번 되게 봐줘. 되게 어울릴 것 같은. 안 오는 사람은 안 해도 돼. 희철이는 실력 없는 일본 마술사. 야 진짜! 실력 세대! 실력 세대! 실력 세대! 일본 다 들켜! 다 들켜! 다 보여! 그저기! 막 뒤늦게 막 날라. 근데 진짜 골수 팬들만 스카이! 아 이렇게. 인물들은 팬은 있지. 약간 그런 상이야. 실력 없나? 너무 웃긴다. 재밌다. 경훈이는 아까 들어올 때부터 조금 생각했던 건 있는데 줄넘기 국가대표. 아 잘했다. 야 잘했다. 박자승이. 근데 쌩쌩이 기네스북에 있는 거 같아. 생생이 잘할 것 같아. 그래. 맞아. 딱 오늘. 시작! 야, 그래도 또 마술사보단 낫다는데. 야, 웃긴데. 수근이. 나. 수근이는 현 중국 푸바오 사육사. 아, 중국 갔는데. 아, 중국 갔는데. 중국 중국 현재 사육사. 청다 청다. 중국도 잘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잠깐만, 그러면 아픈 푸바오? 푸바오 실사화일 수 있지. 아, 난 푸바오야? 아니, 아니야. 근데 상민이는 되게 헷갈리는데, 상민이는 그 운전면허 보러 가면은 이제 조수석에 앉은 그 선생님 있잖아. 아, 그렇게 그 상이야. 맞아. 아니, 저 사람한테 되게 멋있었어. 맞아. 맞아. 면허 시험장 이슈가 있네. 진호는, 제주도 우도 가면은 전기 바이크 빌려주는 사장님. 아, 야 이거 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액티비티 운영. 보여 보여. 돈 되게 잘 벌어. 장훈이. 장훈이 너무 명확해. 너무 농구라서 키가. 근데 어려운데 어렵다. 있어. 있어? 농구 말고? 대학교 인쇄소 사장님. 아, 맞아. 한조시하고 한조시하고. 고려대 앞에 세워가지고 고려대 학생들이 약간 팽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영란이하고 쓰고 다닐 수 있어? 나 진짜? 영란이. 한번 볼래? 나는 특별하게. 영란이는 외국 다단계 다이아몬드 레벨. 야, 세우다. 이렇게 그런 거. 암흑 같은 거. 다이아몬드급. 높은 급이지. 잘 팔아서. 잘 팔아서. 영란이는 근데 하여튼 누구를 홀리긴 홀려. 맞아, 홀리는 상이야. 아, 슬기는 롯데리아 지점장? 근데 약간 느낌이 있지. 느낌이 있지. 약간 밝고 영하고. 혜원이는 이제 여기 롯데리아 지점에 가장 A급 알바생. 맨날 남상미. 맞아, 유명해져. 남상미, 맞아. 인기 많은 거. 이뻐졌다. 진짜 잘한다. 다음은 보니까 우리 지윤이에 이어서 혜원이. 혜원이는 밈자랄이라고 해놨어. 밈자랄. 진짜 많이 알아. 밈자랄. 아니 세상의 모든 밈을 거의 뭐 다 안다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TV를 진짜 많이 봤어. 5살, 6살 때부터 음악방송 다 보고 또 그때 한참 무도랑 스타킹 동시간대 할 때였거든. 그런 것도 외웠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스타킹 광팬이시고.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너는? 아이고. 우리 언니가 무한도전 광팬이어가지고 그래. 안방 테레비, 거실 테레비 내가 나눠가지고 큰 박스가 필요합니다! 이거 나오면 바로 이제 가고. 아, 원래 좀 재밌으니까. 필요합니다. 이제, 뭐가 나오는구나 하고 저기 가고. 또 이렇게 보다가 다시 무한도전 보러 가고 뭐 이랬었어. 스타킹 이슈가 있네. 그치, 스타킹 키즈 이슈. 야, 뭔가 있어? 야, 이슈가 있어. 비클랩 이슈. 원본보다 조회수가 더 높은 그런 영상도 있잖아. 있지. 진짜? 혜원이가 해서. 내가 이렇게 쇼츠를 계속 이렇게 넘겨보다가 어떤 오페라? 뮤지컬에서 한 어떤 넘버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따라했었어. 음악방송 사전 녹화를 하면 팬분들이 지루해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시잖아. 계속 멘트 해주잖아, 아이돌들이. 멘트를 하려고 조금 여러분 힘드시죠?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밈을 따라했어. 근데 그걸 이제
그 제작진 분들이 찍고 계셨더라고. 오, 다 그거 그리고 찍었네. 쇼츠로 그냥 올리셨어. 아유 잘 올렸네. 그게 이제 조회수가 높아졌어. 어, 쇼츠. 대학 시절 먹진 과를 어떡해.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지? 먹지빠라 그런 거야? 묵지빠. 아, 잠깐만. 아, 선생님. 먹지빠. 먹지빠가 아니라 묵지빠. 이 형이 MC의 프로그램 이슈가 살짝 있었어요. 아니, 근데. 먹지빠 이슈가. 노래를 잘해. 혜영아, 너 성악 전공했었어? 노래 진짜 잘해. 노래 좋아했어. 노래 잘해. 엔믹스가 노래를 다 잘해. 그럼 JYP도 노래로 들어간 거야? 그치. 내가 이제 중2 때 그때 JYP 걸그룹 오디션이 개최가 돼가지고 딱 보러 갔었지, 보컬로. 한 번에 딱 합격. 그치. 아, 아니요. 만들기 전에. 이슈. 어, 그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본 적 있었는데 카메라 테스트 보고 떨어졌었어. 몇 명 중에 붙은 거야? 아, 걸그룹 오디션은 한 9천 몇백 대 1. 만 대 1이야. 와! 어, 만 대 1이야. 생존이 다른 정신이 다른 게 되겠어요. 만 대 1? 근데 잠깐만, 미안한데. 난 알고 있었어. 아, 영란 누나는 만 대 1이 아니라 10대 1이라고 했어도 그 리액션 했을 거잖아. 그래. 아, 약간 다르지. 이 모양이 약간 점점 만 대 1을. 천 대 1을. 백 대 1. 10대 1. 10대 1. 아무래도 즐거운 리액션이네. 그럼 무슨 노래 붙어서 연습을 했을지. 영란 진짜. 나 그때 헤일로 불렀어. 어이조이조! 어이조이조! 그치. 오, 불러줘. Everywhere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r embrace. Baby, I can see your halo. You know you're my saving grace. 와! 신달라지네. 우리 맞네. 그래서 혜원이가 모르는 노래가 없다면서? 없지. TV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맞아. 내가 뭐 라방 같은 거 하면 계속해서 나한테 노래를 부탁하지. 우리가 부탁하면. 어? 이거 되게 한 소절씩만 부르니까 되게 챌린지 같은데요? 한 소절 챌린지로 할까요? 이래서 3D 불러달라고요? So if you ready and if you let me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비와 당신 비와 당신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오 바로 안 해 한 소절씩 말하니까 진짜 너도 싶다 야 이거 찐인 게 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비야 당신이거든 그지 이거 한 소절 말해 이건 모를걸 저기 김유나의 스물하나 스물다섯 아 스물다섯 스물하나? 너가 모르는데? 그냥 줄넘기를 하는 게 없네 국가대표 줄넘기를 하는 게 없네 국가대표 줄넘기 그게 난 것 같아 근데 방송이 처음이라 쏘리 쌈자다 두성 이슈 쌈자 이슈 쏘리 진짜 쌈자 이슈 쌈자 이슈 이 노래 알아? 알지 후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나 눈물이 갑자기 날라가 있어. 혜원이 근데 목소리가 그런 것도 어울릴 것 같아. 겨울 왕복, Let it go. 오.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어머. 되게 너 울라프 닮았다 보니까. 맞아. 그치? 아, 겨울 왕복에 울라프 닮지 않았어?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그 노래가 알지. 이 노래는 알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너무 와라가라 이거 시키려고 그러지. 3, 4 뭐 이런 건 그래. 모르지? 3, 4는 해야 돼. 사실 5월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거든. 스냅바이슈. 여기 숨 쉬는 시간을 와, 이거 알았겠다. 나를 어데려갈까 너무 좋다, 노래. 많은 기쁨과 산소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오랜만에 저기 혜은이 목소리로 변진섭의 숙녀에게 한번 들어볼까? 숙녀에게. 너무 옛날 아니야?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허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알겠습니다.
깨끗한 소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리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 사건. 모르는 노래가 없어. 멋있다. 플라스도 한번 해줘 오랜만에. 어 누나 라니의 플라스. 네가 진짜 여자. 아니 누나가 누나 하고. 내가. 영란이가. 아무도. 네가 본인 노래 까먹었다고? 아니야. 이거 쩔어. 물까지 마셔야 돼. 됐어 플라스 이거잖아. 가창력을 막 원하는 노래 아니지 않아? 아니 한 소절만 해볼게. 사랑 사랑 애교만은 내가 좋아 짧은 치마 어울리는 내가 좋아 불렀어 불렀어 대박 막 좀 봐요 옛날에 저 플러스라고 야 그거 원래 댄스 동작 있잖아 플러스 영란 뭐지? 영란 가면 쓰지 않았어? 처음에 가면 쓰고 나오지 않았어? 약간 이제 신비감을 주려고 영란이 순서니까는 입대 많이 물어보지